광귀. 안야신경 봉독.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요일 대방광 물환경 강설 벌써 24번째 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향품 두 번째인데요. 이 24번째 강설책을 점안식을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펴서 서문을 천천히 크게 마음 담아서 읽는 것으로서 환경 강설 점안을 대신하겠습니다. 회향,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환경 이 한마디 말을 이해시키려고 열 번 반이나 되는 경을 살아였습니다. 불교는 오직 이 회향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이 닦은 모든 선근 공덕을 회향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화엄행자 모두는 일체를 널리 회향하시기를 바라니 내가 모은 재산과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쌓은 공덕과 내가 닦은 수행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얻은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시다. 부처님이 이루신 보리에 회향합시다. 진리의 실제에 회향합시다. 삼체에 회향하는 이 일이 모두 원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서원합시다. 그 서원대로 생활합시다. 세상은 온통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괴뢰하는 마음이 괴뢰되어 신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하고 베푸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회향합시다. 따뜻한 마음 한 자락으로 회향합시다. 따뜻한 눈짓 한 돈으로 회향합시다. 회향이 살 길이며 회향이 불법입니다. 순간순간 그릇이 은혜를 내본 듯이 그렇게 회향하며 삽시다. 이건 음식물을 배설하듯이 그렇게 회향하며 삽시다. 제삼당한데 회향만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회향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회향만이 참사람의 소유입니다. 인마의 소유이며 참마의 소유입니다. 우리 회향하며 삽시다. 서문이 누가 썼는지 잘 썼네요. 아주 회향 참 좋은 말입니다. 그것도 선근 회향, 또 선근 공덕을 회향한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사실 거의 80-90%는 회향하면서 삽니다. 먹은 음식을 배설하고 그것도 회향이에요. 순간순간 또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내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잖아요. 끊임없이 회향, 회향, 회향합니다. 향하고 내뿜으면 향하는 것이고 들이마시는 건 회하는 것이고 회향, 회향, 회향.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80-90% 다 회향하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거기서 보태서 그 나의 어떤 그 능력과 또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예, 가진 것들 여기 아주 좋은 말 있었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회향합시다. 뭐 따뜻한 마음 한 자락으로 회향합시다. 따뜻한 몸짓 한 번으로 회향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를 내서 해야 할 회향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누가 끼어들기 하면은 살짝 서주면서 잘 가라고 손짝 한번 흔들어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회향입니까? 그게 그 뭐 돈 듭니까? 뭐가 듭니까? 따뜻한 마음 한 자락으로 회향하는 거죠. 도로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그 어떤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은 좋을 텐데 요즘 너무 도로상에서 살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참
너무 안 됐어요, 보면은. 그래, 우리 불자들이라도, 이런, 그, 회향의 의미를 잘 알아서, 첫째는, 우리, 내 주변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 회향으로 화평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인연 있는, 사람들, 이제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더욱 이제 회향하는 그런 그 말이라도 또 몸짓으로라도 어떤 겸손하고 그 하심하는 그런 그 태도를 이렇게 상대 있게 보이는 것 이게 좋은 회향입니다. 굳이 뭐 경제적인 그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회향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권 반이나 되는 80권 중에서 10권이 넘는 그런 그 양을 회향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벌써 1부 지나갔고 집회한품 두 번째 이런 책을 이렇게 만지했습니다. 도대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거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이거야 읽겠지? 아니 화엄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화엄행자들이 이거 한 권 제대로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또 이렇게 연필로 몇 줄 쳐가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한마디 말을 기억했다가 회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부처의 행입니다. 바로 뭐 부처의 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광고할 일이 있어요. 이 염화실지 받았죠. 요 제일 뒷면에 색칠해졌는데 44쪽 한번 봅시다. 44쪽에 보면 대만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불자들 화엄경 대가 무비 스님 찾아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뭐 온 한때 아주 뭐 한국 불교를 뒤덮다시피 한 행사였습니다. 뜻밖의 이런 행사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불자들도 환경 공부를 이렇게 250명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님들이 150명 가까이 이렇게 환경 공부를 일찍 하고 계시잖아요. 이 화엄성중들 우리가 그 약창계를 외울 때 화엄성중을 계속 읊조리고 하는데 그 화엄성중들이 얼마나 영험이 있던지 이 소문이 대만에까지 퍼져가지고 아 거기에 화엄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가 화엄경을 들고 가서 그 스님들께 법공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붙이거나 비행기로 붙일 수 없다. 우리가 손수 들고 가서 무겁더라도 들고 가서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이게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손수 한 60명 가까운 스님들과 보살들이 그 신도님들이 이렇게 들고 와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저 그 한국 가사하고는 조금 다른 옷을 입은 분들이 이제 대만 스님들이고 우리 공부하는 모습들 여기 이제 또 여기 7살 먹은 아이, 9살 먹은 아이, 11살 먹은 아이 아주 천재들이에요. 얘들이 보현행원품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라 얘들을 앞세워가지고 저 한아름씩 겨우 드는 그 화엄경 10권 한 세트 이것을 들고 스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교는요,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실천하면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도 또 세 사람이 나와서 보현행품을 그 외우는 그런 모습도 이제 찍혀 있고 또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견휘 스님이라고 40도 안 된 그 차돌 알맹이 같은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보살 스님이 뛰어나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곳곳에 활동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아주 수백 꼭지가 올라져 있어.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보여줍니다. 내가 보여주는 모습 사진이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스님은 그 단체 이사장 스님이고, 그런데 두 스님이 그렇게 잘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57쪽 제일 밑에 사진 보면은 신도님들이 전부 봉투에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주는 거야. 내가 받다가 손이 모자라서 못 받고는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에다가 계속 돈 봉투를 갖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4박 5일 동안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송황사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또 홍법사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사찰에서 자면서 사찰 생활을 이제 체험하고 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스님들에게 다 하고 또 공항에 우리가 뭐 짐 그 붙이는데 좀 도와준다고 스님들이 한 11명 나갔거든요, 보문사 스님들이. 근데 그 스님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봉투를 공항에서도 다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대만 불자들은 어레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어레이. 그런 모습들 이 화보로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그 대표 스님들 세 분하고 같이 또 찍었고, 그 다음에 그 대만 불자들하고 스님들하고 합동 사진 찍은 게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충격도 받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째 불법 하지만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저렇게까지 존중할 수 있을까? 참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존중심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신심의 그 표현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법공양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화엄경 강설 책이 이게 다 나오면은 이 스님들은 이 절에서 지금 1차로 화엄경을 1만 2천 부를 찍어서 탑을 쌓아놓고 공양을 올리고 그랬어요. 1만 2천 부 화엄경을 1만 2천 부를 그래서 계속 또 찍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화엄경 강설 다 나오면은 이거 한 최소한도 만 부 정도는 찍어가지고 우리 전국에다가 보급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욱 많이 났어요. 이 스님들 하는 걸 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뒤에는 이게 완간이 되면은 이제 그 한 박스에 이제 10권씩 담아가지고 한 권씩 주지 않고 한 박스씩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또 가정과 사회를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만 불자들 같은 이러한 가정에 무슨 불화가 있을 것이며 무슨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심으로 뭉쳐진 참 그 대만 불자들 보고 감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우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화엄경 우리 교재 대방공불 화엄경 제 12권 일곱 번째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성제품, 열의 명호 사성제 우리가 외우는 약창계 거기에 들어있는 그 두 품이 요 12번째 권 안에 다 이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열의 명호라, 열의 명호가 어떤 것이 열의 명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설명하는 품인데, 열의 명호는 뭐 두 말 할 나위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일체 존재의 이름들이 모두가 다 열의 명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서분,
시성정각이라 처음에 세주묘원품에 시성정각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 한 번 더 거론합니다. 불교는 어디서 출발했다? 여래께서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각을 이뤘으니까 부처님이 계셨고